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리스트를 배웠는데, 우리 리스트 관련해서 숙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배열과 같은 건데, 숙제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 보면, 세멘느 같은 경우,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리스트 만들 때는 이렇게 대괄호, 박스 기호 안에 넣고, 리스트 안에는 문자도 올수 있고, 숫자도 올수 있고, 또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가 올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숙제로 한 거는, 세멘느랑, 그리고 데이스 해가지고, 두 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위크라는 리스트 안에 넣어가지고 프린트해서 이 위크를 프린트하면 결과로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걸로 나오게 되는 것을 숙제로 잘 해주셨습니다.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장 찍어드릴게요. 참 잘했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튜플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우고 클리어하고 이번 시간에 배울 튜플이라는 거는 먼저 번 배웠던 리스트랑 아주 비슷해요.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은 리스트는 대괄호 요 박스로 묶여지는데 튜플은 요 소괄호 요걸로 이제 묶여진다는 거가 다르고요. 또 리스트는 그 요소 내용 요소의 변경이 가능한데 튜플은 요소의 변경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튜플이 필요한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요소를 바꾸고 싶지 않을 때 그때 튜플을 사용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파이라는 이제 튜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튜플은 이렇게 가로로 놔주고 우리 파이 기억하죠? 3.14159 이런 식으로 가는 거. 파이는 그래서 이거를 튜플이라고 우리가 이름 지어주고 그리고 요거를 3, 자, 1, 3.14, 1, 5, 9 이렇게 썼어요. 이때 이제 튜플에 요소들 넣어줄 때는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넣어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프린트 해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쌓여진 이제 튜플이 3, 1, 4, 1, 5, 9 이렇게 나오고요. 물론 이 튜플 만들 때 튜플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변수 이름은 예를 들어서 파이로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이건 변수 이름이니까 여러분들이 임의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나오고요. 다시 원래대로 했고, 또, 이 튜플은 리스트로 바로 컨버트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new라는 리스트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리스트라고 쳐주고요. 리스트라는 키워드에다가 좀 전에 만든 요 파이 튜플이라는 요 튜플을 이렇게 리스트 안에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우리가 프린트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튜플이 리스트로 바뀐 거를 볼수 있어요. 자, 프린트 해줘 봅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 튜플, 가로로 돼 있던 이게 박스, 대괄호로 있는 리스트로 바뀐 것을 볼수 있고요. 반대도 가능해요. 반대로 그 리스트를 다시 튜플로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요 new라는 지금 리스트를 이렇게 튜플이라고 싸주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new 튜플이라고 이제 해줘봐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프린트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튜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튜플은 그 리스트로 바꿔줄 수 있고, 리스트는 다시 튜플로 바꿔줄 수 있다. 리스트로 바꿀 때는 리스트, 그 다음에 튜플로 바꿀 때는 튜플. 이렇게 써주면 된다. 요거고요. 그리고 튜플의 함수로 우리가 길이를 알고 싶을 때는 length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이 튜플의 그몇 개를 가지고 있냐, 그걸 알고 싶으면, 이거를 만약에 L이라고 해준다면은, 이거 프린트 해줘보면 몇 개인가, 이거 I라고 했네요. 예, I라고 해주면은, 여섯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미니멈, 맥시멈, 그거 다또쓸수 있어요. 함수로. 그래서 뭐, 맥시멈은, 여기서 제일 큰 숫자는 뭐냐 하게 되면은
9다 이렇게 나오고요. 반대로 미니멈, 제일 작은 수는 뭐냐 이러면은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튜플도 인덱싱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 튜플 요것에 파이 요 튜플에 지금 만들어준 거에서 자 인덱싱으로 1첫 번째 거는 뭐냐 그 전에 잠깐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 있는 것들 만큼 지우고 자 파이 튜플의 첫 번째 거 1 이러면은 이제 인덱스니까 0부터 시작하죠 0, 1 하니까 요 1을 가리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프린트 해가지고 보시면은 1 요게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인덱싱 값으로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뒤에서부터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요 뒤에서부터 9 다음에 그 다음 뒤에 있고 5 5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프린트해서 보시면은 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이거는 이제 슬라이싱도 돼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1에서부터 3 이러면은 1 4가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은 자 여기 이제 이게 1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0, 1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2, 3, 4인데, 4에 해당하는 거죠. 3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마지막 거는 빼고 하는 거니까, 1, 4,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3이라고 하고, 뒤에 아무것도 또안 넣어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슬라이싱이 되냐면은, 지금 3 이러면은 네 번째 인덱스 값이죠. 0, 1, 2, 0, 0, 1, 2, 3 여기까지니까 뒤에 것들 5, 9 이게 전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은 1, 5, 9세 번째 뒤로 메스바 네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그 위치 3에서부터 0, 1, 2, 3, 3에서부터 전부 3, 전부 다 이렇게 뒤에 거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 5, 9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튜플은 또 우리 마찬가지로 연산자가 돼요. 리스트처럼 문자열처럼 연산자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더하기 해가지고 파이 튜플 더하기 파이 튜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두 개가 더해지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두번 더해져서 들어가게 되고요. 또 곱하기도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곱하기 뭐3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튜플을 알아봤고요. 튜플은 이렇게 가로로 감싸주는 거고, 그리고 리스트와 다른 점은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오늘의 숙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이렇게 파이 튜플이라고 만드셔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세번 곱한 파이 튜플을 세번 곱해서 나오는 결과 화면 나오는 거를 프린트 캡처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